경행노계온 대장부 견선명호로 중명철어태산하고 용심청구로 경사생어홍모니라. 민인지흉하고 낙인지선하며 재인지급하고 구인지위니라. 경목지사도 공미개진이연을 배후지연을 기족심신이리요. 불한자가 급승단하고 지한타가 고정심이로다. 경행노계운 대장부 견선명고로 중명저로 태산하고. 경행록에 이르기를 대장부는 선, 여기 선이라 할 때는 선심 또는 선행, 그죠? 다 포함합니다. 좋은 일, 좋은 마음, 착한 일, 착한 행실, 이거 보기를 분명히 하기 때문에, 아, 저건 좋은 거야, 저건 옳은 거야, 참된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명저로 태산하고, 그 명절, 명예와 절개지요? 명예와 절개를 태산보다도 더 무겁게 여긴다. 소중하게 여긴다. 용심 정구로 마음 씀씀이를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치밀하게 하기 때문에 경사생어 홍모라. 사생, 죽고 사는 것은 홍모다. 홍모라는 게 뭡니까? 큰 기러기 홍자에다가 털모자지요. 큰 기러기 중에서 깃털 하나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용심정이라는 것은, 아,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경서를 배우고 흥무를 할 때, 과연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땅, 고개를 숙여서 땅을 보듯이, 천지지간에 자기 마음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에 자기가 떠나지 않게 행동을 하고 마음을 먹는다면 내가 진리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죽음을 홍모처럼 여길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사육신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이준열사라든지 유관순 그 열사라든지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죽음은 죽었지만은 그거는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 이거죠. 민인지 흉하고,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입니다. 남의 흉, 남의 흉한 것을 민, 민망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낙인지 선하며 다른 사람의 선, 잘함, 잘한 일, 좋은 일, 좋은 점, 장점, 다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남의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며, 재인지 급하며, 이 재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강을 건너가게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급한 일, 이게 왜 급전이라고 하잖아요? 급한 돈 받고 쓴다고 그런 것처럼, 남의 급한 사정을 구제해주고, 구인지 빈이라, 다른 사람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때 구해줘야 되느니라. 근데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 요 반대로 생각하지요? 남이 안 된 것은 나의 복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주변에 보면 이게 사업체가 넘어갔을 때 거기 와서 그냥 후려, 속된 말로 후려쳐서 그 귀한 물품들을 그냥 싸구려로 딱 가져가면서 자기들은 그 일이 바빠서 정신없다고 합니다. 그게 뭐 이렇게 아마 눈뜨고 돌이켜 보시면 사방에 수수백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씀씀이는 우리가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의 마음가짐, 마음 씀씀이는 이것을 기점으로 생각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경목지사도 공비 개진년을 경자는 지나갈 경자, 경과할 경자예요. 목자는 눈이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지나가는 일도, 내가 직접 본 일도 공비 개진. 이 공자가 들어가면 혹 뭐뭐 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미자는 뭐뭐 다 하지 않는다, 미래까지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참되지 못할까 두렵거늘. 내가 직접 본 것도 저게 진짠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늘. 배후지연을, 직접 내가 보지도 않고 내 뒤에서 하는 말들을, 다시 말하면 소문이지요. 등지에서 하는 말이니까 소문이라든지 뜬 말, 그런 말이에요. 배후지연을 키족 심신이리 어찌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근데 이 배후지연이란 말은 주로 이런 표현을 쓰죠. 누가 뭐뭐라고 하대 이렇게 하죠. 그 말을 어떻게 다 믿겠냐 이거죠. 내가 직접 본 것도 다 믿을 수가 없거늘. 불한자가 급승단하고 지한타가 고정심이로다. 참 이거 불한자, 한자는 이게 그 사실은 내 탓으로 돌리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지요. 자가, 자가는 자기 자신. 지금 중국어에서 찌지 해갖고 중국어로 자기라고 하죠. 자가의 급승단. 이 급자는 물기를 급자고 승자는 노끈입니다. 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우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우물 속에 타레박이라 해서 이렇게 그 줄을 내려뜨려서 물을 퍼쓰잖아요. 근데 물이 깊어가지고 물이 안다면, 에이 이놈 옷에 왜 그렇게 깊어? 내 줄이 짧은 건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물을 길어 올리는 그 끈이 짧은 것은 한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다만 다른 사람의 우물이 깊은 것만을, 깊어서 자기한테 고통이 된다라고 그것만을 탓하고 있다 해야죠. 이거는 자기 이 글은 간단하지만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남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족하다 해서 그걸로 해서 내 자신을 뭐 이렇게 비하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마음을 둬야 됩니다.